메땡에서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려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는 북방의 장미라는 예쁜 별명이 말해주듯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유적지는 황금빛 사원 도이수탭입니다. 야,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 또 태국은 날씨가 왔다 갔다 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산이라서. 그런 말 있어. 태국에 왔으면 치앙마이를 와야 되고 치앙마이를 왔으면 도이수탭을 꼭 와야 한다.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걸어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산 정상의 사원까지는 304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버스. 이바이. 중국어였구나. 이바이. 양크 이바이? 이바이? 아, 이건 삼바이. 이바이. 뭐야? 이거 50, 양거야. 양거. 이바이, 양거로 이바이. 두 명이 이바이. 아, 오케이. 그러면 200와트 맞지? 100와트 냈는데? 형 중국어 이빠이면 100이야. 양빠이가 200. 아아 이것도 이렇게 위로. 뭐야, 똑같은 거네. 아, 두 개네. 케이블카가 두 개네. 진짜 좋다. 네. 저건 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엄청 기다렸겠네. 지금 한 수탭산 정상, 해발 1600m에 자리한 도이수탭 사원의 정식 명칭은 왓 프라탓 도이수탭입니다. 왓 프라탓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사원을 뜻하는데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답게 도이수탭은 항상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착착하네. 이 여기에서 문화이기도 하고 여기 예의인가 그런가 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옛날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면은 닭이 쫓아가지고 끝까지 막 쪼았다대요, 발을. 왜? 신발 벗으라고. 와, 진짜? 닭 맞아? 닭 조이스틱으로? 일단 생일 가는 승려님들이지 나. 와, 누구죠? 와, 이 닭 금인 거 같은데, 그죠? 아니, 저 안에. 네, 보여? 어디? 뭐야? 넣어놓는 거야, 뭐야? 사원 중앙의 황금 불탑 속엔 약 600년 전 흰 코끼리가 운반했다는 부처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운반한 흰 코끼리가 탑을 세 바퀴 돌고 쓰러졌다는 전설에 따라 사람들도 탑돌이를 하며 간절히 소원을 빌어봅니다. 이거 책에서 봤다. 뭐예요? 여러 포즈로 서 계시네. 동전 있지. 이게 네. 태국 요일을 되게 언제 몇 요일에 태어났냐가 중요하다. 네. 서 있는 거. 월, 화, 수, 수요일은 두 개. 목, 금, 토, 일. 저 마지막 거는 요일이 몇 요일인지 모를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르면 이거라고. 자기가 요일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 동전 올려놓고 기도를 하라고? 돈을 기도하는 거야. 오바트.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맞는 불상을 찾아 소원을 비는 태국 사람들. 두 남자도 남은 여정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